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앞발을 디딘 것은 설마 올리버인가요? 설마 어? 올리버?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두의 밥 올리버를 미끼로 이용해 보겠다는 것인데. 만두야, 얼른 왔다. 바로 달려올까요? 그런데 응? 올리버가 왔다고. 만두 올리버 왔다. 이야, 주인이 부를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올리버를 보자 버선발로 자진 출두하는 만두. 아, 됐죠. 지금 잡으세요. 올리버에 덫에 딱 걸렸다, 딱 걸렸어. 올리버 능력자예요. 나와요. 저 다음부터 도망가면 안 돼. 알았지? 또 잘라고 해, 또 잘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올리버 괴롭히게 해달라니까 정말 밥도 좀 많이 주고. 올리버, 너도 팔자 한번 참 뜨세다. 이로써 만두 가출 사건 종료. 가출했다 돌아오기가 무섭게 저 또 올리버에게 달려들기 바쁜 만두. 아휴. 언제나 그렇듯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쯤 되니 올리버의 참을성에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을 지경. 항상 보고 있으면 괴롭히고 있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네, 계속. 내가 무슨 현공계 간디도 아니고. 아유, 다크서클 턱까지 내려온 것 좀 봐. 아유. 착하게 생긴 거 아니야? 만두 때문에 속 터질 만두한데. 하지만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대인배 올리버다. 올리버, 산책하러 가자. 만두. 자, 이른 아침 다 같이 놀자. 동네 한 바퀴를 할 생각인데. 하지만 안 돼. 아이고, 뭐 하나 선순히 지나갈 리가 없지. 아하, 만두 녀석 올리버의 목줄을 물고 갑자기 오두방정을 떨기 시작한다. 저 아이고 올리버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가 싶더니만 아니었다. 목줄을 물고 늘어져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는 것.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그래요.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네, 산책하러 나갈 때마다 올리버 못 가게 하려고 물어 뜯어요. 아니, 올리버가 무슨 지 마누라도 아니고 집에 콕 박아두려는 만두. 이건 또 무슨 심본지. 알았어, 안 나가. 바람대로 올리버만 두고 주인과 단둘이 밖으로 나오게 된 녀석. 나가면서 아무 못 나가게 되네요. 야, 누가 내 앞길을 막을 소냐. 위풍당당 상고맹이 만두 아주 그냥 신났다. 야, 신났어. 근데 진짜 씩씩하네. 6개월인데. 네.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야. 가게를 가로질러 남의 집 안방을 급습해버린 녀석. 녀석이 원한 건 내 아침밥인데 저거. 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녀석 참 가지가지한다. 그나저나 이 일 어째. 하다 듬다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가자고 만두. 어휴, 다리에 힘 빡 주고 그냥 이제는 주인과 싸우겠다는 건지. 가자 만두. 잠시 후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데 참 이러니 주인이 감당하지 못할 만두하지. 에헤, 산책은 그냥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다시 가게로 유턴. 만두가 없는 사이 올리버는 명상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던 듯. 얌전하네 이 친구. 하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이야. 아휴, 주인이 야속하기만 하다. 올리버는 점점 힘들어지죠. 점점 이제 크기가 커지고 점점 이빨이 자라면서 무는 강도도 더 세지니까. 그쵸. 점점 더 아파지는 거예요. 크게 피나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도록 놔둘 수는 없다. 자, 만두를 길들여줄 선생님을 모셨는데. 일단 만두는 지금 어린 강아지고 아주 본능에 충실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 한창 이가 발달하고 호기심이 왕성해질 때라는 만두. 그런데 얘는 지금 놀이할 게 없다는 거죠. 이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유일한 놀이기구는 올리버라는 거죠. 또한 화를 내지 않는 올리버의 착한 성품이 만두의 버릇을 키우는데 한몫한 것.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만두가 올리버한테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걸 다른 데 돌릴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오로지 올리버의 껌딱지였던 만두. 자, 일단 녀석의 사교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기도 모습도 제각각인 다양한 경공들 사이에서 만두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낯선 환경이 살짝 불안한 듯 보이지만